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시 운전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해류를 타고 오염수가 우리 해역까지 도달하면 국내 수산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장 먼저 소금이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일부 마트에서는 천일염 등 바다에서 나는 제품들이 사재기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청 일대와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방문해 소금 진열대를 살펴보니 실제 대부분 소금 매대는 평소보다 일찍동이 난 상태였다. 특히 천일염은 대부분 품절이었다. 마트 관계자는 본지의 소금의 경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탓에 빠르게 동이 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평소에 비해 빠르게 동이 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소금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했다. 4월 평균 13,740원에 거래됐던 신한 천일염 30kg은 약 두 달 만인 이달 초 17,807원으로 30% 가까이 올랐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신안군에서는 천일염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데 신안군 수협 직매장도 지난 8일부터 신한 천일염 2021년산 20kg 가격을 25,000원에서 3만원으로 20% 인상했다. 소금값 인상에는 다양한 이유가 반영될 수 있지만 불과 한두 달 만에 소금값이 치솟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재기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금 사재기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최근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재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금 가격이 오른 것은 사재기 때문이 아니라 기상 변수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금 생산량이 가장 많은 5월 소금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남 목포 지역 일대에 비가 많이 오면서 소금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확인해본 결과 지난달 목포 지역에 비가 내린 일수는 12일, 최근 10년 평균인 8일보다 많았다. 5월 천일염 생산량은 43,353톤이었지만 지난 10년 평균 생산량은 63,186톤으로 생산량이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산량이 줄어 소금값 인상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시운전에 나섰다. 올여름 방류를 앞두고 핵심 설비 등에 문제가 없는지 2주 동안 테스트를 하는 것인데 정부의 해명이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어민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쉽게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안전하다고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안 믿어서 먹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소금도 주변에서 보면 미리 사두려고 난리가 났다. 정부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유출됐음에도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사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금 사재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정부가 수매한 뒤 할인해서 방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우리 해역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 바다는 현재 안전하다고 말했다.